마을 인근의 공장과 같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과 지자체를 설득하기 위해 기반 시설 등을 만들어주고 기부 체납을 약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김해의 한 공장이 애초 약속과 달리 진입로 부분의 토지를 기부 체납하지 않았는데도 김해시가 공장 사용을 승인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해시는 기부 체납을 결정하는 건 지자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원 25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중턱에 들어선 공장. 이 공장과 마을 사이에는 길이 1km, 폭 12m의 왕복 1차선 진입로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2007년 설립 허가를 받은 공장이 2년 뒤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김해시에 기부 체납을 약속한 도로입니다. 김해시의 기부 체납이 완료되면 이 길은 법적으로 도로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에 토지 소유주 4명 중 일부가 기부 체납 동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장은 기부 체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해시가 당초 약속한 기부 체납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공장 사용 승인을 내줬다는 겁니다. 도로 토지 소유주 중 한 명인 A씨는 김해시가 진입로를 기부 체납받지 않고 공장에 사용 승인을 해준 건 위법이자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에서도 몇 번 나도 이야기해도 두 사람한테 이야기했는지 나도 기회 들어갔는지 몰라도 아무 이런 말 없습니다. 내가 그게 너무 억울합니다. 특히 기부 체납되지 않은 도로가 여전히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받지 못한 채 농과 밭으로 분류되면서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해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공장만 사용하는 도로를 기부 체납받은 후 세금을 들여 관리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당시 시장 직권으로 기부 체납 없이 사용 승인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초 기부 체납을 약속할 당시 도로가 실익이 없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김해시가 뒤늦게 말을 바꿔 공장 승인을 해준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영민입니다.